나도 솔로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의 저자 주민관 작가님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많이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더 사랑하고 싶은 분이 계시나요? 아니면 다시 사랑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라면 오늘 이 인터뷰 영상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그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소통 닥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기는 한데, 특별히 저서 활동과 그리고 강연 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ESG 컨설팅, 그리고 ESG 강연 관련된,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기업 컨설팅을 하는데, 이세 가지의 각기 다른 강연이지만,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ESG는 지구를 살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심리 상담은 개인을 살리는 것이고, 기업 컨설팅은 기업을 살리는 것이죠. 즉, 모든 각기 다른 강연이지만, 결론은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여전히 꿈을 꾸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을 소망하고 있는 그러한 소통 닥터 주민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사랑 이제 저같이 좀 어리신 분들한테 연애가 될것 같은데 이제 사랑과 연애에 대해 좀 책을 쓰시게 될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실은 저는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는 아주 갈망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완성되어지는 사랑을 하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주변에 특히 요즘 세대에는 많은 분들이 돌싱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사랑은 하지만 결혼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젊은 분들도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이 사랑이라는 그 키워드가 없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생활에서 각기 다른 사랑을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들은 그 사랑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행복하는 거에 초점을 좀 맞추고 싶다라는 마음에 이런 사랑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사랑에 실패를 한 이후에 굉장히 많이 아파하고, 그리고 이 사랑의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좀 같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연애, 그 사랑에 대한 통계를 보니까 거의 뭐 30대 뭐 초중반? 이 정도까지 한 번도 이성 교제를 한 경험이 없다가 거의 뭐 4, 50%가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현상이나 이런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우리가 흔히 모태솔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모태솔로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 이야기가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양한 통계와 그리고 제가 심리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그 상담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연애 코칭을 하다 보면 모태솔로 분들의 그 대부분의 공통점 하나가 사랑 이외, 그러니까 연애 이외에 다른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 선택과 집중의 강도가 굉장히 강한 분들, 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어느 정도의 나이까지는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 그래서 공부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역량을 더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이 다른 곳으로 눈을 안 돌리고 이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세워놓은 목표점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옆에 있는 지인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친척들, 친구들이 누군가를 소개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게 1순위가 아니게 된 거죠. 1순위가 아닌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누군가를 만나는 것조차가 자신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성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성을 대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한 40%, 50% 정도가 이성 관계를 안 가져본 그런 분들이 조금씩 많아지는 사회가 된것 같아요. 아니 그 이제 모태솔로인 분들을 굉장히 멋지게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시는 걸 정리해 보면은 이제
이제 30대 뭐 초중반까지도 이제 모태솔로이신 분들은 뭐 내가 뭐 공부라든지 뭐 취업이라든지 이런 자신의 그 더 중요한 목표 때문에 연애가 우선순위 밀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계신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아니 나 이제 연애를 정말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뭐가 좀 원인이 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1순위 우선순위가 연애가 아니라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닌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본인을 관리하는 습관이 안 들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이성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하거나 네. 아니면은 이성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본인 스스로를 관리하는 능력이 또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본인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헤어스타일도 그냥 어떻게 해야지 네. 요즘 유행인지 트렌드를 전혀 신경 네.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성에 대해서 이성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도 모르게 되고 근데 그런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무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이성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네. 30이 넘고 40이 되었는데도 네.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잘 살고 있잖아요. 네. 굳이 이성이 없어도 편하잖아요. 네. 그런 편리함이 그분에게는 이성에 대한 간절함을 갖지 않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은 모태솔로이기 때문에 내가 뭐 불편하다, 힘들다, 외롭다 이런 생각조차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주변 분들이 그를 모태솔로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네. 아,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뭐 관리하는 법이라든지 네. 나 자신을 가꾸지 않아서 이제 그런 문제 생기셨다고 하셨는데 뭐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을 가면은 네. 뭐 다 소개팅 들어올 거고 네. 다 줄 설 거고 네. 이성들에게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으면은 네. 내가 원하는 이성을 쉽게 사귈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 가지신 분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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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꼭 가꾸지 않더라도 네. 이런 생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의 관심도가 이성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류 초인류 기업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 맞선이 많이 들어오고 네. 소개팅도 많이 들어와요. 근데 관심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스스로가 모태솔로이기를 자원한 거죠. 네.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들어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했더니 네.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성이 들어오는 횟수가 또 줄어들 거 아니에요. 좋은 기업에 다니고 있고 네. 많은 재력이 있고 네. 좋은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이성을 소개시켜준다고 했을 때 그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들을 컷한 이후에 정작 이제 본인이 이성을 만나고 싶어 할 때에는 네. 이성이 상대방이 바라보는 눈높이도 또 바뀌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45세, 50세 막 돼가지고 네. 이제 연애를 하고 싶은데 네. 50의 남자가 50의 여성분을 만나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네. 거기에다가 본인이 재력도 있고. 그렇죠. 능력도 예, 있고. 예, 능력도 있는데 네. 근데 내가 50이에요. 그렇죠. 근데 50의 여성을 만나려고 하겠냐 이거죠. 아니죠. 아니겠죠. 네.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이 50의 능력이 있어요. 네. 그럼 특히나 우리 사회가 여성 상위시는 아직 아니잖아요. 우리 양성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성분들 중에 40, 50의 능력이 많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진짜 일에 대한 욕심이 많고 네, 네. 경쟁력이 강한 분들이 보통 대다수가 굳이 남자를 사귀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본의 아니게 그때에는 모태솔로로 지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갈고 닦은 조건만큼이나 눈높이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여전히 이성을 만날 뭔가 기회나 이런 것들이 적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저희 회사에서 또 저도 그렇고 방송인들, 연예인들을 심리 트레이닝을 많이 해줘요. 네. 특히 이제 연예인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근데 이제 보통 연예인분들이 남성 연예인들이 나이 차이가 막 10살, 20살 나는 분들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네. 능력이 있을수록 이세를 걱정을 해요.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네. 그러면 이세를 걱정하다 보면 이 채널을 보시는 여성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일 것 같은데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주장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더라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뭐 40살에 네. 2세를 걱정하기 때문에 네. 최소한 30대에 10살 차이 이상 나는 분들을 찾다 보니까 결혼하는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고 그쵸. 그리고 45이 되고 50이 되니까 아예 못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나이에 능력 있는 분들이 다시 이성과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시려면 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결혼관을 조금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이제 뭐 내가 또 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네. 더 놓을 수 없는 그런 또 심리가 있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안 만나고 지금 이렇게 갈고 닦았는데 그렇죠. 아니, 어떻게 그런 솔루션 해주시나요? 그런 분들은? 아,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네. 본인이 그렇게 우겨대면 네.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나 제가 설득을 하고 지금 이성분들 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네. 부분이 남자인 경우라면 네. 여성분들의 취향이 그러게 아니다라는 거를 절대적으로 그분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려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로 그분들이 원하는 나이 차이에 되는 네. 그러한 이성들을 제가 남성 여성분들에게 소개시켜 줄 때도 있어요.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부딪혔을 때 아, 이게 벽이 되게 높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깨달을 때도 있죠. 네. 네. 그 제가 작가님 책에서 굉장히 그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결혼의 유형에 대한 거였어요. 이제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났느냐. 그래서 이제 사실 모든 남자들의 그 꿈이랄까요? 로망? 그 첫사랑에 대한 그 로망이 좀 있잖아요. 네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첫사랑과 결혼하신 분들도 고민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그분들 어떤 고민을 하나요? 그 전에 제가 먼저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여러분들 그 첫사랑이 첫 연애이냐 아니면 첫 연애가 첫사랑인지 아니면 네. 많은 연애를 했는데 네. 진짜 사랑하는 감정을 느낀 사람을 첫사랑으로 하느냐 그 기준이 좀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작가님의 기준은 어떤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네. 첫 연애에 사랑에 빠진 그쵸. 그래서 결혼을 한 그 네. 케이스를 두고 그쵸.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결혼 생활의 처음 스타트는 좋아요. 네. 처음 스타트는 좋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서로가 심리적인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에는 네. 거의 대부분 이성이 서로가 상대에게 맞춰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춰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 맞춰주는 그 범주가 나는 첫 연애이기 때문에 네. 그게 진리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진리가 되는데 주변에 많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또 네. 자녀를 낳은 다음에 뭐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면 네. 학부모들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쵸. 다양한 학부모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내가 이 남성이 내가 이 여성이 네. 하는 행동들이 다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전부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런 생각들을 시간이 지나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살짝 후회가 들어올 거예요. 아, 좀 더 많이 만나볼 걸. 네. 네. 왜냐하면 우리들은 모든 인생이 네. 초보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사람은 내일이 초보이잖아요. 네. 오늘 우리가 결혼을 해도 그리고 아이를 낳아도 첫 번째 아이를 키우는 초보 육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육아도 한 처음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하고 네. 둘째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하고 네. 셋째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하고 네. 그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거든요. 그것처럼 그렇게 첫사랑에 성공해서 결혼하신 분들은 네. 초보의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이성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관계성을 서로 노력을 해서 네. 스스로 코칭을 뭐 저 같은 심리 트레이너를 만나서 서로 코칭을 받으면서 하면 처음에 그 사랑을 잘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 네. 이제 진짜 내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설레고 좋아했던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 사람과 이제 결실을 이루게 된 거니까 그 경험의 부족이나 혹은 좀 폭이 좁은 쪽에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 그렇죠. 결혼 후에. 그렇죠. 생길 수 있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첫사랑 생각하면은
내 간이 고생을 다 빼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렇죠, 이게 그렇죠. 유효기간이 네.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이게? 네. 아, 그, 네. 제 책에도 이, 그 내용이 있는데, 네.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아무래도 익숙해지는 게 있으니까, 뭐, 네. 권태기란 말도 있잖아요?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책에, 예전에 홍콩에 어떤 영화가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요. 뭐, 그 영화에 보면, 만약에 통조림의 유통기간이 적혀져 있는 것처럼, 네. 내 사랑의 유통기간을 적어 놓는다면, 100년으로 적어 놨으면 좋겠다.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요즘 뭐, 네. SNS를 통해서 저희가 서로 질의응답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뭐 SNS를 통해서 그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사랑의 유통기간이 있다면 몇 년으로 적어놓고 싶으세요? 라는 네. 글을 올렸더니 네. 댓글이 한 이틀 만에 네. 뭐 18,000개인가? 이렇게 달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조회수가 10만 뷰가 넘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면서 그분들이 댓글에 내가 만약에 사랑의 유통기간을 적어놓는다면 만년으로 적겠다. 네. 뭐 유통기간 없게 만들겠다. 네. 이래요. 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의하고 또 공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유통기간이 있다면 네. 여러분들은 몇 년으로 적어놓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제를 하고 첫사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슴 설렘이 있다면 네. 그 설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없이 많은 장치들을 하지 않으면 그 유통기간이 아주 금방 끝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설렘을 간직하고 설렘을 반복하는 방법도 또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제 책에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첫사랑과 결혼했을 경우에는 그런 이제 경험의 부족에서 많은 문제들이 비롯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반대편에서 네. 만나볼 사람 다 만나보고 특히 네. 이제 뭐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네. 같아요. 많이 만나보고 결정해라. 아, 부모님들이 네. 그렇게 말씀하신 부모님들은 굉장히 개방적이신 부모님들. 아, 그런가요? 아, 그럼요. 친구들끼리나 하는 이야기죠. 네. 그런 이야기가.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이 만나보고 결정하면은 내가 경험도 많아지니까 네. 이 사람이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를 이제 판단하기 훨씬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많이 만나보고 결혼하면은 문제가 확실히 뭐 확 주나요? 뭐 줄을 수는 있죠. 그리고 또 전제 조건이 항상 있는데요. 네. 많이 만나보고 결혼을 했을 때 여러 사람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네. 최종적으로 만나서 결혼한 이 사람이 네. 진짜 사랑하는 건지 네. 그러니까 단순히 조건에만 맞춰서 결혼을 한 건지 네. 진짜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을 만났으니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스스로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단순히 조건만 보고 따지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건지 그 차이점이 또 있을 수 있는데 네, 네. 어떤 쪽이신가요? 전제인가요? 아, 저는 근데 이렇게 봐요. 그 조건마저도 사랑이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조건마저도 사랑이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내 사랑의 조건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사람이 뭐 의사라서 좋을 수 있고 왜냐면 또 의사라는 게 또 뭐 보수도 높고 뭐 그 사람 의사가 되게 했던 노력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또 하나의 표시로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 조건 우리가 말한 조건조차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다? 아, 맞을 수도 있는데 네. 또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의사는 내가 사랑할 마음이 있다. 네. 이렇게 돼버릴 수 있잖아요. 네. 변호사는 내가 사랑할 것 네, 같다. 네. 변호사를 만나면 사랑할 네, 것 같다. 네. 이미 그 조건을 사랑이라는 것으로 네. 정해놓은 거거든요. 네. 제 책에 사랑 이유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제가 이제 등단 시인이기도 네, 하니까 네. 시를 써서 제 책에다가 실었는데 사랑 이유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랑하는데 이유를 달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있어요. 사랑하는데 이유가 달리면 그 사랑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네.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나는 끊없이 노력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의사를 사랑하겠다라고 목적을 잡으면 그래서 의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상대방이 네. 내 사람이 내가 의사인 거를 알고 사랑을 했다라는 거를 만약에 알게 되면 네. 그럼 의사가 아니면 내가 의사가 아니었으면 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네. 사랑해요?
아닐 수 있죠. 아니죠. 아닐 수 있죠.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의 사랑을 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사가 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사로서 끝없이 나는 살아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면 문제가 네.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사랑은 둘이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한 사람의 조건만 맞추기 위해서 내가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다른 부분을 노력하는 에너지가 네.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이 사람의 조건만 맞추기 위해서 나는 달려가는 거예요. 네. 사랑의 이유가 없어야 되는 이유는 네. 사랑의 이유가 생기게 되면 네. 그 사랑 이유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나는 사랑을 표현하는데도 시간을 소모하게 되고요. 기타 여러 가지 것들에 소모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져서 네. 단지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주는 그러한 시간들이 감성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거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유통기간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네. 그 유지되면서 네. 그것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 네. 좀 이해하기 어려우면 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아니, 이해는 오늘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설레는 감정이라는 게 이제 유통기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 설레는 감정과 사실은 좀 별도로 분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의 생각이 그렇죠, 들고 그렇죠, 결혼이라는. 게. 결혼은 또 생활이고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내가 오히려 가진 이 사람이 가진 조건을 믿고, 나는 결혼 생활 해나가겠다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있죠. 그리고 또 그게 더 오래 또 지속될 수도 있는 거고. 조건이 맞춰졌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조건을, 이 사람이 이런 조건 때문에, 저런 조건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죠. 네. 잘못된 건 아니죠. 제가 그걸 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네. 반드시 서로의 조건을 잘 맞춰서 나가야 되겠죠? 네. 그러나 그 조건 안에 사랑이라는 게 더해지면 너무너무 좋은 거고요. 밸런스가 네. 맞춰지니까.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즘은 또 조건만 바라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그 조건만 바라보지 말고 네. 조건이 맞춰져서 결혼을 했다면 결혼 이후에 서로의 사랑을 맞춰나기 위해서 네. 또 끝없는 감성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과 조건이 밸런스를 맞춰졌을 때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이제 유지가 되겠죠. 그럼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결혼이라는 거는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딱히 노력하지 않아. 그냥 나대로 그냥 사는데 너무 편하고 좋은 거야. 이게 이상적인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노력도 아니죠. 네. 그건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거는 되게 이기적인 거죠. 아니, 제가 이걸 왜 질문 드렸냐면은 그냥 그 조건을 보고 했을 때 그 조건을 유지하는 그 노력이 상대방을 위한 노력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어차피 내가 이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하는 건데 네. 그게 뭐 조건일 수도 있고 그게 나를 가꾸는 거일 수도 있고 맞아요. 이 사람을 배려하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결혼의 한 요소로서 어떤 거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이런 게 있을까요? 덜 중요하고 중요한 거는 구분하기가 환경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 왜냐면 네. 우리 대표님의 결혼 생활과 저의 생활이 그쵸. 서로 환경이 다르다 네. 보면 네. 추구하는 게 다르니까 어떤 게 맞다 틀리다라고 논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네. 남자와 여자가 다른 거는 분명합니다. 다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의미 부여가 달라요. 결혼에 대한? 결혼을 하고 네. 나서의 생활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마음이 몇 개죠? 여러 가지 아닐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네. 심장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 네, 생각할 수 있는 감성을 네. 주는 그 네. 하나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밥 먹는 위가 따로 있고 디저트 먹는 네. 위가 따로 있다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마음은 하나예요. 근데 그 마음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르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둘이 연애를 해서 남성과 네. 여성이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어요. 네. 그때까지는 오직 둘만 바라보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조건을 내가 너한테 다 맞출 거야. 네, 그렇죠.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온몸을 다 불살 네. 거야. 네. 그래서 결혼을 해요. 네. 합의를 봤으니까 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신혼 때 알콩달콩 둘만 바라보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아기가 하나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네. 하나가 태어나면 네. 여성분들은 네. 아기를 키우는데 또 육아에 또 전념을 하잖아요. 그쵸. 중요한 거는 네. 마음이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잘 분할을 해야 되거든요. 아... 하나의 마음에 이게 마음이라면 네. 이 마음 안에
처음에는 남자 여자 하나가 오직 다 하나잖아요. 그쵸, 예. 너 하나 나 하나니까. 그쵸, 예. 이렇게 됐는데 아기가 하나 생기면 여성분들이 이거를 분할하기 시작해요. 아... 남편에게 가는 거, 네네. 아이한테 가는 거, 네. 그리고 집안일하는 거, 네. 이렇게 해서 분할을 하기 시작해요. 네. 근데 그거를 잘 쪼개면 너무너무 좋은데, 네. 사실은 첫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생각이 거의 100% 남편에게만 가 있었던 게 첫째 아이한테 거의 90%가 가요. 그럼 남편한테 가는 신경은 몇 프로로 준 거예요? 100에서 10%죠. 10%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10%만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를 나중에는 느끼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결혼 생활하다가 둘째를 또 낳았어요. 네. 그러면은 아내분의 마음 하나를 쪼개는 그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첫째 아이한테 더 많이 갈까요? 둘째 아이한테 더 많이 갈까요? 그 아기를 안 키워서 네. 잘 모를 텐데 네. 많은 분들이 대답을 둘째 아이한테 더 많이 가요. 아. 그러면 첫째 아이가 90이었는데 네. 둘째 아이가 이제 한 70, 80 정도 되고 네. 그럼 첫째 아이는 똑같이 이게 균등하게 네. 딱 흡수가 되면 좋은데 그렇죠. 둘째 아이가 또 20%로 줄거나 30%로 줄어요. 그러면은 남편의 자리는 더 줄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집에만 오면 왜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 대화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이 결혼하기 전에는 맨날 이렇게 가꾸고 예쁘고 하다가 네. 집에 들어오면 좀 갖추고 있으면 좀 안 돼? 그쵸, 그쵸. 이런 불만들 남편들이 많이 가져요. 네. 그런데 아내는 남편 퇴근해서 들어오는 남편에게 신혼 때에는 남편에게만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도 하고 준비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첫째 아이 둘째 아이가 생기니까 남편한테 잘 보이는 것보다 네. 아이가 내 얼굴에 뽀뽀하는데 화장하고 있으면 안 되고 아기 키우는데 좋은 옷 입고 있으면 안 되고 그쵸. 그러니까 그 모든 비중이 다 그쪽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들어오면 아내한테 서운해질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또 남자예요. 네. 그럼 남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남자는 처음에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온전히 와이프밖에 없잖아요. 네. 첫째 애가 생겼어요. 네. 그럼 남자는 이 안에 흡수가 돼요. 둘째 애가 생겼어요. 네. 이 안에 흡수가 돼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는 이 하나가 첫째, 둘째, 아내, 가정일, 회사일 이거로 쪼개지는 게 아니고 남자는 여성보다 좀 단순하잖아요. 네. 나쁘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단순함이 네. 남자는 결혼하면서부터 이 하나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하나로 만들어집니다. 아, 애초에. 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남자는 책임감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이 책임감 하나가 처음에는 아내만 먹이면 됐는데 그 두 번째에는 아이도 키워야 되니까 바깥 일을 더 많이 하게 되죠. 네. 둘째 애가 생겼어요. 그러면 둘째 아이까지 내가 더 양육비를 많이 모아야 되니까 네. 회식도 많아지고 그쵸. 미팅도 많아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아내들은 그걸 모르니까 우리 남편이 옛날에 결혼 초에는 맨날 집에도 일찍 들어오다가 첫째 아이 나니까 늦게 들어오고 둘째 아이 나니까 더 늦게 들어오고 마음이 떠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남성분은 결혼하면 가정이라는 하나로 묶여져가지고 네. 그냥 하나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억울한 거예요. 나는 결혼할 때나 지금이나 10년이나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우리 아내는 이제 와서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네.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면 굉장히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아니,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참 헷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연애하시는 분이랑 하면 돼요.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점점 헷갈려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 특히 뭐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대체 누구랑 그럼 결혼을 해야 되냐? 연애하시는 분들은 지금 연애한 분하고 결혼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결혼을 네. 전제 조건으로 만났다면 네. 그분과 결혼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제 책을 읽으시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하고 심리 트레이닝을 받으시면서 네.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 얼마나 더 행복해지고 지금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더 열심을 다하고 네. 그리고 내가 열심을 다하고 상대방이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네. 얼마나 만족해하고 있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면 되고요. 아.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잘못된 네. 게 아니고 네. 네.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 같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작가님은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사람을 더 키워주시는 분이구나. 아, 그럼요. 네.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아, 만났는데 긴가민가 해.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사람이면은 좀
애초에 다시 생각을 해봐 이런 건 없나요? 있죠. 있겠죠. 당연히. 그런 것도 있는데 네. 그거는 왜냐하면 네. 지금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네. 불특정 다수잖아요. 네, 네. 그 때문에 딱 집어서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데 네, 네. 만약에 우리 대표님이 저하고 네, 네. 지금 연애하시는 분하고 네. 무슨 일이 있어서 상담을 했어요. 네.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듣다 보니까 네. 누가 비중이 조금 덜한지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만약 회복될 수 있고 고쳐질 수 있다면 네. 서로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솔루션을 드리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아니신 분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네, 있죠. 예.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단호하게 헤어지라고도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정말 죄송한데 네. 책임감 없는 사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이 사람을 남자든 여자든 서로 사랑할 때 과연 이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가? 책임감이 없는 사랑은 굉장히 위험해요. 한 번은 제가 카페에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는데 네. 저쪽에서 아주 젊은 부부가 다퉈요. 다투는데 다투는 게 뭐였냐면 아기가 운다고 남자분이 아내한테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카페에서 그렇게 욕을 했다라면 집에서는 더하겠죠. 엄청 났겠죠. 네. 그분들을 제가 상담을 했어요. 네. 상담을 했는데 네. 너무 어린 나이에 네. 주변에 어떤 의중 없거나 네. 뭐 물어보는 어떤 그러한 멘토가 없이 아주 어린 나이에 잘못해서 아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할 거예요. 그거는 무분별한 책임을 그 사람이 떠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아이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남편이 아내에 대한 책임감도 못 느끼다 보니까 단지 그 환경만 내가 떠안는 거예요. 네.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가 솔루션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민감한 주제를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커플들 사이에서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남사친, 여사친의 문제가 있단 네네,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보수적이신 분들은 이제 일반 사람의 이성 친구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고 네네. 조금 이제 생각이 넓으신 분들은 아니 뭐 그냥 다 친구다. 난 이성적인 감정 전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남사친, 여사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표님, 여사친 있으세요? 저는 딱히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아니면 지금 사귀는 분이 그걸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저 만날 시간 없어서 진짜 워낙 바쁘시니까 네. 근데 저는 뭐 그거를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네, 여사친 남사친에 대해서는 네. 때로는 네. 왜 그러냐면 요즘 MBTI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가 MBTI를 그렇게 막 신뢰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네. 심리 상담을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정해져 있는 어떠한 규칙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렇게 신뢰하거나 그대로 상담을 하진 않기 때문에 신뢰하진 않지만 그러나 요즘 대부분의 많은 젊은 친구분들이 이런 거를 익히 알고 네.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감성적이신 분들이나 내성적인 분들 있죠. 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성, 남사친, 여사친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감성적인 남자예요. 예를 들면 제가 네, 네. 그런데 같은 남자친구한테 이야기를 하자니 네. 아, 이놈이 맨날 나한테 욕할 것 같거든요. 이런 감성적인 이야기 막 하다 보면 그러면 저 자연스럽게 저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은 여사친이 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여사친을 내가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네. 나하고 대화가 되는 친구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남자든 여자든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동성끼리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히려 이성들이 더 잘 네. 대화가 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남사친 여사친에 대해서는 그렇게 터부시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제가 조금 더 이제 발전시켜서 네. 여쭤볼게요. 이제 그렇게 이제 내 고민이나 내 네. 감성적인 부분을 이제 나누는 거를 네, 네.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네, 네. 정신적인 바람이다. 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고 아. 또 이제 뭐 아주 극보수적이신 분들은 네. 남사친, 여사친은 없다. 네. 위장 남사친과 위장 여사친만 있다. 그래서 그 둘의 관계는 결국 누군가 고백해서 끝난다. 네네네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네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은? 뭐 그 말도 맞을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존중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네. 내가 사귀고 있는 아니면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네.
그런 생각, 보수적인 생각을 네. 가지고 있는지 네. 아니면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네. 그냥 그거에 맞추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걸로 다투고 있는 커플이 상담을 신청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솔루션 주시나요? 그래서 강자에게 가죠. 강자라 하면 강자는 어떤 권력이냐? 뭐, 네. 집안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네. 뭐 여성이 강할 수 있고 네. 남성이 강할 수 있잖아요. 네. 아, 그렇다면 네. 서로에게 맞출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네. 집에서 가능하면 혼나지 않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솔루션을 주죠. 아,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 쪽 얘기 들어보니까 작가님은 이제 없던 사랑을 만들어 주시고 네. 이제 기존의 사랑을 지키고 더 키우는 것에 그쵸. 포커싱이 되시는 네. 분이군요. 맞아요. 그 제 책 제목이 나도 솔로 다시 사랑할 네. 수 있을까잖아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는 말이 더 사랑할 수 있을까도 있거든요. 아. 네. 지금 커플이신 네. 분들은 더 사랑하고 그리고 지금 솔로이신 분들은 용기를 네. 내서 다시 사랑하고 이런 내용인 거죠. 네. 네. 제가 이제 모태솔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 이제 사실 이제 진짜 뭐 심각하게 고민하신 분들은 이제 아예 이성친구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없는 경우가 이제 제가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아예 뭐 이 사람 만날 기회도 없지만 뭐 이성이 주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성들이 보내는 일종의 신호 네. 우리가 플러팅이라고 하죠. 네, 네. 이런 것들 눈치채지 못하고 바보처럼 그냥 있죠. 있잖아요. 있죠. 네. 좀 이성에 좀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보내는 플러팅 어떤 것도 제가 있을까요? 보내는 거. 예, 보내도 되고 받는 것도 좋고 어떤 쪽이든지. 그래서 이제 플러팅을 할 때에는 뭐 제 책에 플러팅에 관련된 내용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플러팅을 하실 때에는 저는 결론을 이미 내렸어요. 네. 저는 플러팅에 대해서 정의를 딱 내려놓은 게 무엇이냐면 플러팅의 대상이 누구냐예요. 누구냐? 예. 네. 그러니까 내가 플러팅을 하고 싶은 대상이 이제 생길 거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내가 아는 사람인지 네.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알고 있는지 네. 그거에 따라서 플러팅은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이냐 아니면은 네. 모르는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죠. 만약에 사내에서 네. 같은 동료 아니면 같은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는데 매일 본다. 네, 네. 근데 내가 좋아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플러팅을 하면은 네. 플러팅이 될 수 있는데 네. 상대방은 전혀 나를 몰라요. 아.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플러팅한다고 무언가 신호를 자꾸 주게 되잖아요. 그럼 무례하게 될 수도 있다. 무례하게 되고 요즘은 스토커가 될 수도 있죠.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러팅을 하실 때에는 네. 반드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네. 여러분들과 서로 안면이 있는 분들에게 네. 호감을 가질 때 플러팅을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어떻게 해볼까요, 그럼? 그럼 그 플러팅의 방법은 네. 첫 번째로 일단은 뭐 사내나 아니면 요즘 뭐 같은 회사 건물에 모르는 회사에 또 엘리베이터에 많이 마주치는 네.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탁! 내 눈에 띄는 사람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일단은 자주 눈에 띄게 하세요. 예. 우리가 남자 입장이니까 네. A라는 여성이 내 눈에 탁 들어오는 내가 바라는 이상형을 딱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처음 가서 이야기하거나 뭐 커피 쿠폰을 주거나 그러면은 괜히 오해받을 그쵸. 수 있으니까 네. 굉장히 마음의 여유로움을 가지고요. 네. 인내심을 가지고 네. 그분을 자주 봤다라면 그분의 아마 엘리베이터를 타는 시간을 알 거예요. 뭐 버스를 탄다 아니면 네. 지하철을 탄다 그러면 그분이 출퇴근하는 시간을 알겠죠. 그래서 같은 시간에 동선을 좀 겹치게 만들어 놓으라. 네, 네. 그래서 그분도 나를 좀 자주 보게 만들어라. 네. 그리고 말은 걸지 말아라 이거죠. 네. 그래서 그분도 나를 보고 나도 그분을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자주 보다 보면 네. 그 상대가 뭐 남성이 됐던 네. 여성이 됐던 네. 주로 입는 복장이나 뭐 액세서리나 가방이나 이런 걸 또 보게 될 거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럼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네. 저 사람의 아, 네. 어떤 거를 저분이 좋아하는구나 네.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어떤 컬러를 좋아하는구나 이거를 눈치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좋아하는 컬러의 네. 옷을 좀 입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우연하게 길에서 자꾸 만나는데 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자꾸 지나가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이 아니면 네.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저 사람이 자꾸 입는 거예요. 네. 그럼 아무래도 상대방의 눈길이 네. 당연히 가겠죠. 네. 그런데 같은 엘리베이터를 또 오고 네.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플러팅 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그쵸. 네. 네. 그러다가 네. 그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네. 이 심리적으로 네. 사람이 거부감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몰랐다가 나의 그러한
액션. 뭐 네. 물론 나는 계획됐지만 그 사람 모르는 네. 거니까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네. 그 관심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또 있겠죠. 왜냐하면 그 관심은 결국은 시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플러팅한 아직까지는 플러팅을 본격적으로 안 한 거예요. 네네. 누군가에게 관심을 사는 것 같다 그러면 그 관심도를 어떻게 확인을 하지? 그 사람이 나를 보는지 안 보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계속해서 보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기회가 온 거죠. 그럴 때는 정중하게 네. 매너를 갖춰서 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아니, 눌러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눌러줘요? 그럼 누를 수 있잖아요. 네. 네. 엘리베이터 여는 거. 아, 여는 거. 오는 거. 층 말고. 네. 네. 층까지 알면은 네. 혹시라도 또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네. 네. 누르고 계시는 거죠. 네. 타세요. 이런 매너는 지킬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에티켓을 지켜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중하게 네. 한 번쯤은 말을 거는 것도 괜찮죠. 뭐라고 말 걸어요? 안녕하세요. 그냥 인사. 네. 그 인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단계가 조금씩 넓혀져 가는 건데, 뭐, 한 번에 전화번호를 줄 순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 직원이다. 네, 네. 그러면 너무 간단해지죠, 사실은. 네. 그런 경우는 뭐, 이렇게까지 한다면 거의 80%는 성공할 겁니다. 여기까지 한다면.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그냥 조용히 커피 한 잔만 올려다 놔도 성공하는 게 높죠.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한테 갑자기 커피 줄 순 없잖아요. 네, 네. 네. 뭐 용기를 내서 한번 줘 보시든지 그래도 좋고요. 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상대가 생겼다. 그러다 보면 짝사랑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쵸, 네, 그쵸. 그러려면 그 상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져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굉장히 보는 것. 근데 이게 요즘은 플러팅이라는 단어가 생겼지만 네. 바로 5년 전만 해도 플러팅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아지지 않았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럴 때에는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스토킹에 가까운 행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은 이렇게 우연하게 만나는 관계에서 플러팅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작가님께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내가 그 사람 눈에 띄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막 좀 가까워서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주고 이제 뭐 아니면 뭐 직장 동료라서 뭐 익숙히 알고 있는 사이라 하더라도 사실 뭐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지만 이 사람이 뭐 나한테 별로 관심 없으면은 선뜻 이게 대시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대시 타이밍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좀 본격적으로 뭔가 좀 대시를 할 타이밍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다 모른다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음 넥스트 단계로 더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나를 충분히 인지했는지 이 사람의 감정이 기본적으로 나한테 호감인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른단 말이죠. 뭐 상대방이 어떤 뭐 신호라든지 행동을 했을 때 조금 단계를 진전시켜 괜찮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 요즘 뭐 저희 때하고 요즘 네. MZ세대들하고는 완전히 또 틀리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그래서 관점을 만약에 MZ세대로 맞춘다 네. 그러면 네.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 없다를 파악하는 거는요. 네. 뭐 저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밖에 없어요. 뭐라고 물어봐요? 혹시 시간 되세요? 아... 네. 그래서 용기죠, 용기. 네, 네. 그런데 혹시 시간 되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네, 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네. 뭐 상대 이성이 나한테 관심도 전혀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시간 되세요라고 물어보면 괜히 진짜 이상해지죠. 그쵸, 그렇기 이상해지죠. 때문에 그 전 과정에서 네. 이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컬러의 옷, 네. 스타일을 계속 입고 동선을 부딪혔다면 혹시 시간 되세요 했을 네. 때 그 네. 사람은 저를 의심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제 신원을 그래도 아니까. 그래서 보통 상대방들은 제가 혹시 시간 되세요라고 물어보면 의도는 뻔하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싫으면 정중하게 거절을 하든지 네. 뭐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한 이유가 사실은 그렇게 물었을 때 거절당할까 봐 용기가 없어서 그러죠. 거절당했을까 들어오니까 그게 그렇죠. 용기가 없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래서 거절당했어. 그렇다고 내 마음이 뭐 갑자기 사그라들거나 뭐 네.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네. 나는 어쨌건 이 사람을 계속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뭘 어떻게 조마조마 할 거고 네. 그럼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저 같은 성격에서는 뭐 한 번 더 하고 두 번 하고 한 세 번 정도까지는 했었는데요. 네, 네.
여러분들이 그런 자신이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포기하셔야죠. 아, 포기해야 돼요? 네, 그럼요. 왜냐면 그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려워졌으니까. 네.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벽에다가 부딪히면 오히려 마음만 더 아파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네. 왜 사랑이 되면 이제 짝사랑과 외사랑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네. 혹시 그 짝사랑은요 상대방이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좋아했다가 언제든지 그만두면 네. 돼요. 그런데 외사랑은 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죠. 나도 아프고 그것도 아프고 그래서 불편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동선에 자꾸 부딪혔어. 아니면 직장 내 같은 과에 있고 같은 학교 같은 반인데 네, 네. 제가 고백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서로 관계가 얼마나 불편해져요. 그쵸. 그게 외사랑의 시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는 나는 이 사람이 거절을 해도 계속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한 번에 안 없어지니까 네. 계속해서 좋아하는 마음은 생겨요. 근데 상대방은 거절했기 때문에 제가 나를 좋아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외사랑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아픈 사랑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외사랑의 경우에는 결국은 좋아했던 마음을 다시 회수하는 법밖에 없나요? 그래서 빨리 접어야죠. 네. 그게 제일 낫죠. 그 이제 책에서는 이제 그 돌싱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요즘 돌싱이 사실은 좀 이혼이 많아지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돌싱의 사랑과 돌싱이 아니신 분들, 그러니까 네. 뭐 결혼하기 전이겠죠, 그러니까 네. 일반 싱글, 돌싱과 싱글 네. 이 둘의 그 뭐 사랑에 대한 뭐 태도나 네. 생각이 좀 다른가요, 아니면 같은가요? 그 되게 중요하신 질문인데요. 네.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제가 돌싱분들에게 같게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작가님은 같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네.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시죠? 본인도. 만약에 돌싱이 본인이라면 네. 본인도 네. 돌싱을 경험하시고 뭐 지금 경험해서 돌싱이 되신 분들은 네. 사랑에 대한 그 두려움이나 조심성이 훨씬 폭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솔로 분들 결혼하기 전에는 뭐 연애하다가 헤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네. 되고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네. 되고 그리고 대시도 할 수 있고요. 그쵸. 그런데 돌싱들은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것이 사랑에 대한 가정에 대한 어떤 실패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왜 우리 예전에 주홍글씨라는 책이 있었던 네. 것처럼 남들은 안 보이는데 내 스스로 이마에다가 주홍 글씨를 써놓는 어떤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은 네. 그 아픔 때문에 네. 새로운 사랑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리고 자신도 잃게 되죠. 그리고 남들도 내가 써놓은 주홍 글씨를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네. 완전히 그냥 이렇게 클리어하게 오픈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픔을 가진 돌싱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 힘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럼 이제 돌싱분들이 새로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좀 어떤 생각,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까요? 돌싱이신 분들은 가정생활에서 일단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할 때 결혼에 실패했다. 네. 사랑에 실패했다. 네. 이런 단어를 많이 쓰셔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만나거나 그러면 괜히 괴로워서 술 마시게 되고 네,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분들이 사랑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용기 있는 결단, 용기를 내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주변, 나와 그 사람과의 결혼이 아니라 주변인들과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나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님도 생각해야 되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하는 거는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거는 사실은 더 어려워요. 더 어렵죠. 네,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뻔히 알고 조건이 안 맞춰지고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첫사랑을 아까 우리 질문한 것처럼 첫사랑에 성공해서 결혼했는데 첫사랑이 이렇게 네. 될지는 너무 몰라. 그쵸. 이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사랑을 끝낸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왜 이혼을 선택했을까? 저는 거기에 더 중점을 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결혼 생활에서 이혼을 선택을 하는 이유는 네. 본인의 행복을 위한 거거든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제 소개를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 행복을 꿈꾸는 유토피아적인 삶을
기획하고 있는 사람이고 네. 그런 거를 추천하는 사람인데 네. 많은 분들이 결혼 생활에 행복하지 않다면 네.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는 게 첫 번째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도 행복한 방법을 서로가 맞춰나가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이분들이 이혼을 했을 때 네. 이혼 후의 행복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또 코칭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에 이런 단어가 있는데 네. 이혼하자마자 행복해라. 돌싱이 되자마자 행복해라. 돌싱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내 주홍 글씨로 적어놓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은 진짜 더 나은 사랑을 찾기 위해서 아주 용기 있는 결단을 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고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가님께 한번 그걸 좀 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그 되게 감명 받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글이 하나 있는데 네. 이제 그 글을 보기 전까지는 이제 사랑해야 결혼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인가? 그 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랑을 기초로 해서 네. 결혼을 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네. 뭐 우리가 그렇죠. 돌이켜 생각해서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사실 신분제가 있었고 네. 뭐 집안끼리 그냥 정치적으로 결혼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기초로 하지 않았던 그 시대가 네. 이혼율이 훨씬 더 낮았고 네. 더 뭐 행복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측정된 게 없으니까 네. 그렇더라는 거죠. 근데 네. 사랑의 기초를 두고 결혼을 하급 많이 선택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날은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랑을 기초로 한 결혼이 뭐 실패 내지는 조금 장기적인 행복을 위한 결혼 생활에서는 이게 뭐 필수 조건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것들. 뭐 공감할, 동감은 할 수 있는데 제가 네. 공감은 하지 않아요. 네. 아,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 세대를 봤을 때, 우리 어머니가 과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실까? 네. 이런 생각들을 아마 자녀분들은 많이 할 거예요.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시대에서, 네. 남성 위주의 시대에서, 어머님들은 매일마다, 네. 집안일만 하시고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면 또 뒷바라지 하시고 네. 욕 먹어도 그냥 사시고 네. 그래서 요즘 젊은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님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에게 이혼하라고 하는 자녀들도 많고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조론이라는 것도 네, 생기고요. 그렇죠. 조선시대의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는 그 가족을 유지하는 네. 어떤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가족 구성이 이루어졌었잖아요. 사실 그때는 그 결혼 생활을 행복의 기준이 아니었던 거죠. 자손을 만들기 위한 결혼이었던 네. 거죠. 네. 네. 그런데 지금은 그 가치가 바뀌었잖아요. 그 기준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가치 아니면은 존속보다는 행복의 기준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선시대 예를 들으셨는데 제가 강의할 때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조선시대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어요. 다모라고. 네. 혹시 아세요? 네. 그 다모에 보면 네. 조선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네. 감성적인 사랑을 찾아나간 대사가 있어요. 네. 그게 뭡니까? 아프냐? 아시죠? 나도 아프다. 네. 네가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네, 네. 그리고 그 다모에서 종사관이 네. 다모에게 결혼하자고 청혼을 했더니 네. 그 여인은 비천한 하층 계급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종사관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비천한 몸입니다. 그래서 나리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사관이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대사를 해요. 네. 근데 우리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 이 대사는 너무 유명해서 네. 아는데 네. 그 이후에 또 동일한 대사가 나와요. 그게 네. 뭐냐면 저는 비천한 몸입니다. 그랬더니 괜찮다. 내가 비천해지면 된다. 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네. 여러분 그러면 네. 조선시대 때 그런 사랑이 없었을까? 아니요. 있었죠. 네. 그리고 지금도 네. 그런 사랑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상대방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해주고 상대방이 비천하다고 생각하면 나도 같이 비천해줄 수 있는 눈높이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결혼 생활도 행복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제가 이제 88년생인데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88년생의 남성의 이제 결혼율 결혼을 한 남성의 그 비율이 아직도 절반이더라고요. 네. 네. 그럼 이게 사실 이제 결혼을 거의 늦게 하거나 안 하거나 이제 안 하거나 이렇게 된 건데
뭐 가장 큰 문제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제적인 거 아닐까요? 아, 그 경제적인 뭐 직업이든 뭐 집이든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을 미루곤 안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어떤 패단들이 사회적으로 네. 만들어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나 아직까지도 결혼하는 네. 아주 젊은 청년들도 네. 결혼을 하면 일단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겠다라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뭐 둘 낳고 셋 낳겠다라고 네. 말하는. 그러면 뭐 아기를 그렇게 키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 뭐 내가 번듯하게 돈을 모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같이 노력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인터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슈 자체가 네. 안 하는 사람.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우리나라가 뭐 경제적이나 어떤 그런 실업률이나 이런 게 높다 보니까 초점을 그쪽으로 둬서 계속해서 그쪽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비 효과라고 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효과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은 하지만 결혼을 하는 것이고 결혼을 하는 것 하지만 아기는 안 낳는 거. 네. 결국은 다 경제력의 뒷받침이 되는 것이겠죠. 그 제 주변을 보면은 이제 뭐 결혼도 안 하거나 늦게 하지만 제 친구들 중에서 결혼을 했어요. 네. 근데 혼인신고를 안 해.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뭐, 네. 사랑해서 결혼해? 뭐, 네. 오케이. 근데 뭐, 사랑한다고 꼭 결혼을 해야 돼? 내지는 네. 뭐, 혼인신고를 꼭 해야 돼? 좋으면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요즘에 네. 뭐 사실. 사고가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유럽에서는 이미 나타난 지 오래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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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움직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책임감에 좀 결부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제가 결혼은 책임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네. 한 여인이 한 남자를 책임지는 거고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여인이 남성을 서로 책임지고 자녀가 생기면 자녀를 네. 책임지는 거죠. 근데 사랑은 하지만 책임은 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책임감에 있어서 네.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는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네. 자유로운 사랑 시대가 된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 네. 가다놓지 않으려고 하는 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풍토가 네. 생겨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뭐 바람직하다 안 하다라고 딱 네. 극단적으로 쪼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고가 너무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 사고를 다만 존중하는 것 뿐이고 그 사고를 존중하되 더 나은 것은 네. 하나가 될 수 있는 결속할 수 있는 무언가 장치 이거는 나한테 책임감을 주는 또 하나의 사랑의 기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초반 질문에 사랑의 유통기간 네.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럼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 설렘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은 네. 이 책임감을 내가 책임감이 조금 줄어들었을 때 어떻게라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도구 자체인 네. 거죠. 만약에 우리 대표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책임지는 게 불안해서 네. 혼인신고를 안 하고 계속 살아요. 네. 그건 동거죠. 네. 그 동거로 계속 가다가 네. 서로 심하게 다퉜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이제 행복하지 않으니까 헤어져서 헤어질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헤어짐이 편해진다라는 거죠. 헤어지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진다.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쉽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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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정이라는 거는 네. 결혼이라는 것은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가정이라는 것은 책임감이라는 커다란 네. 띠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이 살 때에는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예, 여러분들 지금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사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사랑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사랑의 용기를 내서 다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돌싱이신 분들 여러분들 주변 눈치도 많이 보고 계시죠. 그리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법정 다툼까지 있었다라면 그 긴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그 용기 있는 선택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그 길까지, 그 과정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상을 구독하시는 분 중에 부부 있으시죠? 또 커플 있으실 거 아닙니까? 우리는 커플인데 왜 싱글 같지? 또 부부인데 돌싱을 기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네. 그러지 마시고요. 돌싱을 계획해서 돌싱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마음껏 사랑 많이 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도 솔로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의 저자 주민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